14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멤버들이 연령 고지 영상의 주인공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연령 고지 영상은 방송 시작 전 런닝맨이 12세 관람가임을 알리는 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이번 레이스에서 우승한 멤버는 연령 고지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원하는 콘티대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 결과물은 런닝맨에서 한 달간 방송된다. 이에 멤버들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에게 벌칙 수준의 분장과 CG 등을 요구하며 기상천외한 콘티들을 발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광수는 자신을 제외한 멤버 전원이 물폭탄을 맞길 원했고 김종국은 러닝머신을 뛰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가혹한 콘티들로 모두를 경악해 했다. 뒤를 이어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의 깜짝 고백도 이어졌다. 전소민과 성지효는 과거의 일화를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성지효는 미션을 위해 양세찬과 버스를 타고 신촌을 지나던 중 데뷔 전 처음으로 명함을 받은 곳이 신촌이라며 데뷔 에피소드를 밝혔다. 성지효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서 명함 받고 버리고 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고 양세찬은 누나가 그 유명한 명함 받고 데뷔한 사람이냐며 신기해했다. 이어 성지효의 데뷔 초 사진이 공개됐는데 무려 10년 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방부제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소민은 고등학교 때 가수 준비를 했었다. 프로듀서가 얼굴 없는 가수로 시작해 훗날 연기자로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소민은 그런데 내가 소질이 없었는지 프로듀서가 일본으로 도망갔다는 솔직 고백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전소민은 이후 신화 김동완의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사실을 믿지 못한 유재석은 바로 음원을 확인했고 전소민의 감미로운 반전 목소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전소민은 유재석에게 즉석에서 듀엣곡을 제안하며 화음 쌓기 실력을 라이브로 공개했다. 하지만 유재석 X 전소민의 듀엣송은 엄청난 불협화음을 자랑해 녹화 현장을 폭소케 했다. 초특급 게스트들의 깜짝 미션도 진행됐다. 이날 레이스에서는 장혁, 박나래, 김용철, 이상엽 등이 멤버들과 함께하며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유재석, 전소민은 김용철을 선택, 즉석 노래방 대결을 했고 성지효와 양세찬은 박나래를 만났다. 그리고 지석진과 김종국은 장혁을 선택,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향했다. 장혁은 런닝맨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콧바람으로 페트병 불기 미션을 부여받고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하와 이광수는 배우 이상엽을 만났다. 한편 연령 고지 영상의 승자는 다음 주 방송에서 공개된다.